안녕하십니까, 펠콘샵입니다. 오늘은 F450 조립에 이어서 이제 픽소크를 F450에 장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립을 완료를 했었던 F450 이제 위에 뚜껑은 빼놓은 상태고요. 뚜껑은 빼놓은 상태고, 자, 픽소크 기자재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파워 모듈은 납땜을 하기 위해서 따로 좀 빼놨습니다. 파워 모듈을 보시면은 이쪽에 배터리를 연결하는 부분이 이쪽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은 기체 쪽에 연결을 하는 부분인데, 예, 우리 F450 조립을 할 때 원래는 이 손을 이렇게 납땜을 해놨었었죠. 납땜을 하고, 예, 이렇게 납땜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 그 파워 모듈을 여기다가 꽂고 다시 또 배터리를 여기다가 꽂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자리가 좀 협소해서 이 선은 다시 떼냈고요. 떼내고 파워 모듈의 이쪽 부분을 잘라내서 여기다가 바로 납땜을 해서 간편하게 그렇게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빨간 선이 플러스 쪽에 가게, 그리고 까만 선이 마이너스 쪽으로 가게 이렇게 납땜을 할 겁니다. 선이 굵기 때문에 납을 충분히 잘 먹여 주셔야 됩니다. 이제 케이블 타이로 파워 모듈이 비행 중에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을 해줍니다. 자, 파워 모듈 장착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제 상판을 덮을 건데요. 상판을 덮기 전에 번호가 헷갈리지 않게끔 미리 조금 표시를 해놓을 겁니다. 픽소크 같은 경우는 번호가, 모터 번호가 이렇게 쿼드로 하는 경우에는 이쪽 모터가 1번이 됩니다. 1번, 그 다음에 이쪽이 2번, 그 다음에 그 위에가 3번, 그리고 밑에가 4번. 자, 이렇게 번호가 붙게 됩니다. 자, 나중에 선을 꼽을 때를 대비해서 선 쪽에 미리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좀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4번. 자, 이제 이 상태로 두고 상판을 덮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서 상판을 덮는 동안에 저는 픽소크 배선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픽소크 컨트롤러를 사면은 선도 많고 장치가 많기 때문에 헷갈리는데,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자, 요 두 가닥짜리 여기에는 옆에 보시면 부저라고 적혀 있죠. 부저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 요 부저, 요 부저를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부저는 이렇게 생긴 동전 같이 생긴 부저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생긴 부저도 있는데,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을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생긴 부저가 조금 더 소리는 더 크게 납니다. 그리고 중간에 스위치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위치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 스위치, 이건 나중에 안전 스위치라서 나중에 버튼을 눌러야 프로펠러가 돌아가도록 할 수 있는 안전 스위치고요. 그리고 GPS 선이 있습니다. GPS 선 보시면은 GPS에서 나오는 선, GPS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도 연결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닥이 더 있는 거를 I2C 단자에다가 연결을 해야 되는데, I2C 단자가 우리 두 군데를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I2C 스플라이터에다가 연결을 했습니다. 자, I2C 분배기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GPS는 I2C 스플라이터에 연결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 I2C 스플라이터는 다시 이 I2C 단자에 연결을 합니다. 예, 스플라이터는 이렇게 생긴 거 말고 옆으로 다르게 생긴 것도 있는데, 뭐 아무렇게나 생긴 걸 사용하셔도 다 동일하고요. 그리고 또 I2C 스플라이터에서 다른 선 하나는 보시면은 LED입니다. LED. 예, LED의 I2C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I2C 스플라이터랑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LED의 USB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쭉 따라가 보면은, 예, USB라고 적혀 있는 이쪽에 연결을 했습니다. 자, 텔레메트리 1번, 2번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예, 텔레메트리 1번에다가 텔레메트리 송신기를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텔레메트리는 옵션이기 때문에 뭐 굳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S버스 RC-IN 이렇게 적혀있는 부분이 있는데, RC-IN에다가 PPM 인코더를 연결을 하시게 됩니다. 자, RC-IN, PPM 인코더를 연결하는데, PPM 인코더를 연결을 하실 때 보시면은 까만 선이 위로 올라오게끔 이렇게 연결을 하셔야 돼요. 제일 왼쪽에 RC라고 적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다가 PPM 인코더를 연결을 하고, PPM 인코더에 보면은, 자, 그라운드 5V, 그 다음에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적혀 있죠. 자,
선을 보면은 1번 선이 지금 세 가닥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인코더도 있고 또는 반대로 1, 2, 3, 4, 5, 6, 7, 8 하고 8번이 세 가닥짜리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뭐 어떤 거를 사용하시든 마찬가지로 상관이 없습니다. 자, 1번 채널. 어쨌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인코더는 이 흰선 이게 1번 채널이죠. 흰선 이게 1번 채널이기 때문에 1번 채널 흰선을 수신기의 1번 채널에다가 연결을 하면 되는 겁니다. 보시면은 1, 2, 3, 4, 5, 6 이렇게 번호가 적혀 있죠. 1번 선을 1번에 연결하고 2번 선을 2번에 연결하고 3번 선을 3번에 연결하고 그런 식으로 한 개씩 한 개씩 연결을 하시면 되고, 자, PPM 인코더가 하는 역할은 이 픽스워크 같은 경우는 와이어 바이 와이어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 가닥씩 한 가닥씩 전부 다 픽스워크에다가 일일이 연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개의 선을 여러 개의 채널을 하나로 묶어서 PPM 인코더에서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선으로 신호가 들어가게끔 그렇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만약에 사용하시는 조종기와 수신기가 뭐 이런 식으로 스펙트럼 같이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는 그런 수신기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그냥 한 가닥으로 PPM 신호가 바로 나오는 이런 수신기를 사용을 하신다면은 굳이 PPM 인코더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죠. 여기서 이미 PPM 신호가 바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PPM 인코더를 빼시고 PPM 인코더를 빼고 PPM 인코더를 꽂아야 하는 자리에 수신기를 바로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RC인 단자에다가 수신기를 바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수신기가 이런 식으로 채널이 여러 개가 따로따로 나오는 수신기면은 BPM 인코더를 써서 하나로 묶어 주셔야 되고, 그게 아니고 이렇게 BPM 신호가 하나만 나오는 수신기를 사용하신다면은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연결을 하셔도 됩니다. 자, 지금 상판은 조립이 거의 다 되었고 상판을 조립하면서 GPS 마운트도 같이 이렇게 조립을 해놨습니다. 자, 이제 픽소크를 한번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볼트를 몇 개 안 잠궈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네 개의 볼트를 안 잠궈 놨어요. 안 잠근 이유가 픽소크 본체가 사이즈가 좀 크기 때문에 저 볼트를 잠궈 놓으면은 볼트 때문에 픽소크가 이렇게 제대로 올라오지를 못합니다. 볼트에 걸려서. 그래서 지금 픽소크를 얹을 수 있도록 요 볼트 네 개는 일부러 잠그지 않은 상태입니다. 픽소크 본체 뒷면에다가 지금 양면 테이프를 붙여 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양면 테이프로 이제 F450 상판에다가 얘를 고정을 할 겁니다. 자, 픽소크 보시면 여기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 부분이 있죠.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 부분이 기체의 앞쪽을 보게끔 장착을 하셔야 됩니다.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돼요. 최대한 기체의 센터에 맞춰가지고 삐딱하지 않게 잘 부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픽소크 본체는 위에 얹었고 이제 나머지 달려있는 이 많은 것들을 정리를 잘 하면 되는데, 파워 모듈 아까 전에 납땜 해놓고 요게 지금 파워 모듈에서 나오는 선입니다. 이 선은 픽소크에 보시면은 파워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있어요. 파워라고 적혀있는 저 부분에다가 이 선은 꽂아주시면 됩니다. 자, 됐고 나머지 부자재들도 전부 다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적당한 위치에 잘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완전히 마무리를 짓기 전에 랜딩 스키드를 다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고 나중에 정리된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랜딩 스키드는 요 기존에 이제 하판을 지금 뒤집어서 보고 있는 모습이죠. 하판에 보시면은 여기에 프레임 암을 잡기 위해서 나사가 두 개씩 이렇게 잡혀 있는 상태인데, 요 나사를 풀어내고 랜딩 스키드를 장착하고 나서 랜딩 스키드에 보면은 같이 들어있는 조금 더 긴 나사가 있습니다. 요 나사를 이용해서 다시 고정을 하게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한쪽만 푼 상태에서 다시 하나를 풀고 반대쪽을 작업하고, 이렇게 하면 구멍이 어긋나지가 않기 때문에 한쪽씩 하면은 작업을 하기가 쉽습니다. 한 번에 나사를 두 개를 다 풀어버리면은 이제 구멍이 자꾸 어긋나기 때문에 한쪽만 풀고 한쪽을 쪼고, 자, 이런 방법으로 다리 네 개를 모두 조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조립이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픽소크 장착까지 다 완료를 했고 랜딩 스키드까지 부착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배선을 어떻게 정리를 해 놓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보시면은 아까 전에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이 하나 있는데, 여기 1, 2, 3, 4번 지금 꼽혀 있는 거, 요거는 아까 변속기에서 나오는 선 1, 2, 3, 4 네 개를 아까 전에 1, 2, 3, 4 표시를 했었죠. 잭에다가 그것들을 하나씩 꽂아 놓은 겁니다. 하나만 빼서 확인 한번 해 볼게요. 자, 보시면은 아까 전에 1 적어놨던 거를 1번 자리에다가 이렇게 꽂아 놓은 겁니다.
자, 꽂으실 때 선 색깔을 주의하셔야 돼요. 까만 선이 위로 올라오게 예, 그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GPS를 장착을 하실 때는 GPS 화살표 있는 부분이 기체의 전방을 향하도록 예, 전방을 향하도록 그렇게 장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향성이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GPS 마운트는 이런 식으로 장착을 했고요. 뒤집어서 보시면은 배터리를 장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를 부착할 수 있게 이렇게 직지기도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기다 이제 배터리를 붙이고 직지기로 고정을 하면 되는 거죠. 이쪽에 보시면은 USB를 꽂을 수 있는 외장 USB와 LED 상태 표시 등 LED까지 이렇게 보이도록 장착을 해놨습니다. 픽소크를 F450에 조립하는 방법까지 모두 설명이 완료가 되었고 이제 다음 편에서는 실제로 픽소크를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펠콘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